배우 출신의 개그우먼 송인화 씨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4일 인천지방경찰청은 개그우먼 송인화 씨와 친언니가 지난 6월과 7월 미국과 한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가 대마초를 처음 접한 곳은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제 휴식차 건너갔던 적이 있는데 한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고 현지에서도 한 차례 흡연을 했고요. 또 국내에 돌아와서는 자신의 자택에서 본인이 물론 언니와 함께 대마초를 또다시 흡연한 혐의가 적발된 거죠. 경찰은 두 달 전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송인화 씨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송인화 씨 자매는 대마초 흡연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으며 모발 검사에서도 마약류 양성 반응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송인화 씨는 지난 2005년 연기자로 데뷔했는데요. 올해 4월에는 한 방송사 공채 개그맨에 합격해 개그우먼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송인화 씨는 출연 중이던 개그 프로그램에서 통편집됐으며 향후 방송 출연 여부도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개그맨 이봉원 씨가 안면 부상으로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지난 4일 한 프로그램 촬영을 위한 다이빙 연습 중 부상을 당한 것인데요. 특히 이봉원 씨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심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에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소식이 알려질 당시 부상 정도에 대한 추측 기사들이 보도됐는데요. 이에 소속사에서는 얼굴이 붓고 멍이 드는 타박상 정도의 부상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 6일 이봉원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부상은 입었지만 회복 중이라고 알렸는데요. 또한 다이빙은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매력 있는 스포츠라며 끝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이봉원 씨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지난해 6월 만난 지 45일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 이선정 씨와 방송인 LJ 씨가 지난해 이미 법적으로 이혼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거짓 방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완벽히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혼을 했는데 방송상에 부부로 출연한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일단 충동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실수임을 깨닫고 이제 이혼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애틋한 감정이라든가 그리고 재결합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사실 보여집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 조정 절차를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 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도 두 사람은 함께 부부 컨셉트의 방송에 출연하고 신혼집을 공개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쇼인도 부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 같은 논란이 거세지자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이선정 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선정 씨는 지난해 이혼한 것이 맞다며 성급하게 혼인신고를 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바로잡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 일단 서류상 이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선정 씨는 이혼 후 재결합을 위한 노력을 했다며 몇 달 전까지도 함께 결혼 생활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이혼 이후 방송 출연한 것에 대해 결코 시청자들을 속인 것은 아니라며 그간 재결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두 사람은 지난 6월 별거에 들어가 재결합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선정 씨는 애초에 두 사람의 신혼집이 없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방송에 공개됐던 집은 신혼집이 맞다고 전했는데요. 결혼 초기에 신혼집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관계가 개선된 후 신혼집 용도로 빌라를 전세로 얻었고 현재까지도 이선정 씨는 이 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법적으로 이혼을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서로에 대한 감정은 남아있었다는 사실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두 사람이 실제로 신혼집을 보러 다녔고 실제로
그 서울 잠원동 소재 모 빌라를 계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두 사람은 그 이선정 씨 명의로 된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